타임즈. 오랜만에 스탠다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스탠다드라고 써있는 거 본 게 오랜만이에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스탠다드 정말 오랜만에 하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스탠다드 50 페이디드를 하고 다음 시간에 스탠다드 60 페이디드를 할 겁니다. 오리지널 컬렉션이고요, 두 개 다.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예전에 했었던 그 2019년도에 했었던 50이랑 60을 저희가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오리지널 컬렉션과 모던 컬렉션으로 나뉘면서 깁슨이 재정비됐을 때 우리가 이제 깁슨이 드디어 좀 안정화가 되었다. 네. 원래 그 전까지 약간 그 경영의 방만과 네. 그리고 그 전까지 한 2014년부터 그 재정비 되기 전까지 한 5년 동안 헤맸죠? 좀 엄청 헤맸었어요. 그때 스탠다드와 그 트레디셔널이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좀 헤매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여기 무슨 양주처럼 홀로그램이 있질 않나. 네, 맞아요. 뭐... 그리고 그 지퍼스 그 튜너 달려 나오면서 욕도 되게 많이 먹었고 그 라인업들도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늘 깁슨의 문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존에 생산되던 라인이 있고 거기에 뭐 약간 추가돼서 해서... 괜찮으면 같이 가고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멀쩡하던 거를 없애버리고 막 들어오고 말으니까 라인업이 늘 되게 뭔가 정리가 안 돼갖고 이게 단종됐나? 이게 이름이 바뀌었네? 네, 이런 게 너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바지 사장님 오면서 경영을 역시 잘하니까 이게 브랜드가 좀 살아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재정비를 한 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오리지널 컬렉션, 모던 컬렉션, 커스텀 이런 식으로 잘 정리정돈을 해서 그때 그런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깁슨이 다시 한번 브랜드 전반적인 안정을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50을 저희가 처음에 한참 컬렉션 나눠갖고 설명을 할 때 했었던 게 이제 2019년인데 그때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커드는 없었을 때고요. 네. 깁슨 US의 레스폴 스탠다드 50이 당시에 300만원, 326만원 근데 오늘 354만원 뭐 그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네. 그들이 돌아왔다. 바지 사장 화이팅. 이때서부터 벌써 바지 사장에 대한 얘기가 있죠. 9.0, 9.0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50의 P90 모델. P90 모델도 가격은 같았네요. 326만 원. P90인 줄 알았는데 단90이었다. 단90인 줄 알았는데 볼링공이었다. 이쯤 되면 험버커 모델명이 P90. 네, 98.5. P90도 워낙 셌으니까. 네. 그 다음에 레스폴 스탠다드 60 모델이 그들이 돌아왔다가 아니고 그들이 오지게 돌아왔다. 네, 저는 기대만큼 50, 기대 이상 60 해서 9.0, 9.0 나왔고요. 그 다음에 70 디럭스 이것도 역시 오리지널 컬렉션이었고 이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했네요. 네. 75점, 스쿼드 75점이 나왔습니다. 오리지널 컬렉션 때 뭐 레스폴 주니어도 하고 네, 레스폴 뭐, 스페셜도 네. 했었는데 네. 전부 다 점수를 잘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50 페이디드 한번 스쿼드로 처음으로 네.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50이랑 다음 시간에 60이랑 전반적으로 되게 뭐랄까 좀 향수를 자극하는 네. 그런 네, 스펙들로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아주 뭐 피니쉬도 거의 네, 광이 없는 피니쉬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네, 상당히 멋있어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354만원이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는 4.53kg로 이게 좀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무겁습니다. 4.53. 두께는 50에 위에 그 아치까지 보면 53 정도 나오고요. 12프레트 뚜렐은 80mm. 뭐 여전합니다. 피지컬은. 탑은 AA 피겨드 메이플 탑이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사틴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틴 거의 광이 없어요. 네, 넥은 라운디드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디럭스 위드 키스톤 버튼. 네, 그린 키 약간 옐로우 키가 있죠. 네. 네, 그라프테이크 너트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053mm입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결 반지름 305mm. 네, 그리고 스케일 길이 629mm에 22 미디엄 점퍼 프렛 사용되어 있고요. 넥과 브릿지에 각각 버벅 1, 2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트 버커, 더블 블랙 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핸드와이어드 위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에 3웨이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ABR1 튜너매틱 그리고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추억의 네. 더 우렁차진 것 같아요.
좋다. 마샬 깁슨 참 잘 어울리더만요. 네. 2인데 오버드라이브가 이미 들어가 있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소리 오진다 진짜. 우와. 아유 그냥 기름이 좀 많아. 우와, 마샬 게인 들어볼 차례입니다. 아, 팔이구요. 야, 이거. 우와. 너무 시원하다. 정말 확실히 이 마샬 JCM800의 깁슨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 네. 뭐? 좋습니다. 리피터도 필요 없고. 네. 소리 좋네요. 자, 청명하게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SG보다는 예쁘게 나와요. 영롱한 게. 네, 너무 무거워서 힘든 네. 기타.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진짜 좋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압축 스탠다드 이렇게 됐습니다. 압축 스탠다드. 네, 압축 스탠다드.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꼭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이 압축하다 보니까 네, 무게가 늘어나서 네, 4.5가 되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50대 2019년 8월이잖아요. 네. 바지 사장 화이팅 이렇게 드렸어요. 네. 지금 이제 2023년이 됐잖아요. 네. 바지 사장이 해냈다. 네, 해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인업 정리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네, 그렇죠. 말 안 듣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해냈네.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2018년 막 이쯤에 깁슨이 망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이게 2023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뭐랄까 이렇게 안정기를 찾아서 다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면서 이 경영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네,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지 사장이 해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7, 평균 점수 77.5인데 지난 시간 SC랑 어떻게 평균이 똑같네요. 다 다른데. 되게 다른데. 네. 뭐 세부 항목 총점 다 다른데 어떻게 결과만 똑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50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60 페이디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입가경의 경을 담당하고 있는 1,600만원짜리 머피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 6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